오늘 메시아, Son of the Man, 인자, 신 이런 제목으로 신과 인간 이런 제목 내용 한번 개인적으로 이 스튜디오도 만들어주고 해서 한번 녹화해 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목사님이나 기독교 많은 분들에게 그냥 제 개인적인 신앙의 하나의 이해, 그동안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 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나 조언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과 메시아, 인자,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많이 하는데 메시아가 그 신인가, 예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 신과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뭐고 신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의 정의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메시아는 기름 바른 자다 이렇게 참 실망스러운 단어가 나옵니다. 메시아,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정의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대제사장이다, 왕이다, 예언자라는 그 메시아의 표현, 향료를 몸에 바르는 예법에 따라 이 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제사장, 왕, 예언자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왕이다, 예언자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잘 아다시피 그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의 정의는 천당으로 세상을 이렇게 천지 개벽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저 확정에 이겨서 자유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다윗 왕처럼 훌륭한 분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메시아 시대에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통치자로 오는 것을, 통치를 잘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촌에 훌륭한 통치를 통해서 좋은 나라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천당에 가는 길과 방법을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하는 이 세상의 구원, 해방시킨다는 뜻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생각했던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메시아는 이 예수를 의미하고 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을 때죠. 이때는 그 실질적인 구원자로 해석했다. 그 구원자가 지금 우리가 세상 심판이 돼서 저쪽 천국이냐 아니면 더 낫게 해주는 것이냐는 것은 이 예언서들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로마에 대응할 자로 해석한 데서 보면 아마 우리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비약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를 이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신약에 있는 메시아의 뜻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각적인 아마 그 비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맞고 그때가 틀릴 수 있고 아니면 그게 같은 얘기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불교에서 부활했다, 견성했다, 해탈했다 다 추상적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도 뭐 저는 성경 조금 짧은 지식밖에 없지만은 기독교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이해도가 다를 수 있다 그겁니다. 저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당도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50년 이상 다닌 저희 누님들도 천당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또 유튜브에도 천당을 다녀왔다는 분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들 리피팅이 되지 않고 다시 갔다가 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얘기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과 인간,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세상의 삼위일체, 성자, 성부, 성신 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똑똑한 박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해를 못 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강요를 하면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또왜 굳이 그거를 알아야만 되고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데서 저는 기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삼위일체 그리스도에서 성부, 성자, 성신, 성령의 잉태, 예수님의 부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를 저처럼 45년 이상, 50년 정도 이상을 한 사람조차도 항시 다수의 과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질문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그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천당 너는 갈수 있다는 조건이 돼서 가는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성악수 원죄 부활 이런 논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은 천국 간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뜻의 내용도 많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돼서 천국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아닌 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지구촌이 아닌 또 다른 더잘된데 가서 천국이 되느냐. 그럼 그 천국에 가면 저는 질투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랑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 돼서 지금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거기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세상에 가면 지금처럼 사는데 모든 것이 풍족해서 원하는 대로 다 갖게 돼서 천국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간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가서 과연 그 천국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추상적 기대는 사실은 좀더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는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과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완벽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위키피디아에 설명할 때 이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우리 과학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또 핍박을 받아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도 우리가 신과 인간 영역을 우리가 논하면서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이지만 지금 역사에 예수님은 역사서에 나오고 로마 시대의 히스토리에 다 나오고 실존했던 인물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부활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이 DNA 검사를 했더니 XY 염색체 중에서 남성 염색체는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사실 인터넷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인자를 보냈어야 될까? 차라리 그냥 구름 태워 보내시는 것이 만약 그러한
이 미러클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왕 이적을 행사하고 기왕 과학에 설명할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나타난다면, 물론 우리 지금 물리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발전한 물리학에 비하면은 뭐 천억분의 일도 발견이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비약적 신의 영역을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심판을 위해 다시 이 세상에 온다, 그걸 믿어야 된다, 심판하러 오시랴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름을 타고 부활했다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봤지만, 사실 마구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잉태다 라는 단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올 거로 기대했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부활해서 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엘리야가 구름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는 그렇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건 상식이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오시리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지금 물리학에 저 달나라 쪽에서 오느냐, 화성 쪽에서 오느냐, 아니면 저 북극성 쪽에서 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믿음, 불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정말 오픈해서 이것에 대한 믿음, 신앙자의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이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선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학은, 논리는, 제가 과학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의 논리의 법칙은 그것이 발전하면서 더 한 단계 한 단계 커지고 있지만, 그 과거 것이 틀리다는 것은 거의 아닙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뉴턴의 세컨로 같은 F=ma 엔트로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법칙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과거 뉴턴 방식으로 다 돼서 달나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더 정확히 가려면은 뉴턴의 방식으로 곤란하고 아인슈타인의 것을 가면 좋다. 그것도 지금 또 문제가 생기니까 퀀텀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그 하나의 모델이 그 상태에서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 과정에 우리는 항상 정의가, 이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신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뭐 이런 말을 찾아봤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동양 철학이잖아요, 거기에는 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윤리학과 정치 철학 및 형이상학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런 윤리학, 정치 철학, 또 형이상학적인 것이 주류를 이었지만, 서양에서는 윤리, 형이상학적인 것도 다루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신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중세 시대, 예수님 이후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서동, 서로마, 동로마, 컨스탄틴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 이 400년대의 컨스탄틴 그 공의에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부터 기독교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그 이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이 철학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고 원죄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리화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을 출판해서 신의 존재 및 다양한 형이상적인 것들, 신, 우리가 얘기하는 신, 위키피디아에도 정의가 잘 안 되는 그 신에 대한 내용에 영혼이나 신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증명이 안 되는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철학이나 논리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도덕 법칙을 실현하는데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노아는 의로웠다. 그래서 심판을 안 받았다는 그런 도덕 법칙을 실현하는데 신의 존재를 요청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도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철학, 과학은 더 말할 바가 없고 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신이 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이처럼 어른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은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논쟁은 어렵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에서 다루는 신에 대한 것으로 신이 있든 없든 도덕이 가능하다.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논리와 구원과 여기에 어떤 불교에서는 해탈을 그렇게 보는데 그 해탈의 이야기에서도 사실 도덕과 선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행동에 통해서 기쁨, 사랑, 행위가 맺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선해야 되고 선하기 위해서는 하게 되면 사랑은 유발될 수 있다라고 역설적인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을 명령하기 때문에 신이 도덕을 해라, 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을 따라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도덕이 착한 것이 선하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가.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덕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행복에 대한 추구하는 의지가 본질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착하게 가려고 하느냐 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있어서 착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게 하게끔 선악과를 만들고 그렇게 룰을 만들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착하게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고통을 받게 해놨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보면 아닌 것 같고 자기의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또 착한 것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 속에는 신이 관여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신이 창조해놓은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느냐 하는 또 해석을 함으로써 철학과 종교와 내용이 사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이 무엇이고 뭐 고스트라는 표현도 있고 가시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 있는 신은 가시라고 보면 여호와 갓과 또 옛날 다신교 들어있는 갓도 다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위키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적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로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 선앙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교적으로는 벼락이나 홍수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간주합니다. 과거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님들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지 신명이든 어찌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줄 것이다. 그런 신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창조한 창조주다. 이것이 유일한 기독교인의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창조하신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대교에서는 성부만을,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에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라는 신,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은 신과 성령과 예수님을 넣으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과학도 그렇잖아요. 수학으로 풀었는데 안 풀릴 땐 거기에 파라메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라메터가 있으면 성립이 되면 그 파라메터를 우리는 정의하게 되죠. 블랙 에너지다, 블랙 머트리아다, 이런 것이 그 공백을 메꾸는 데서 모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퀘션이, 이퀘벌륨이 풀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했지만 메시아로 보고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보는 신으로 보는 관점으로 연결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결국은 삼일체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퀘이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퀘이션을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인자죠. 그런데 Son of the Man 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자는 남자의 아버지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Man, Son 이렇게 된 것이지 Woman, Son이 아닌 인자라고 예수님께 강조하신 것은 어쩌면 성령 잉태를 인간의 자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한테 제 신앙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정의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에 이것이 반기독교적이다 아니다 논의를 하고 싶지 않고 만약 나에게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낳았습니까? 아 그것은 그 시대에 이야기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태어난 게 중요하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게 중요하냐? 저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당 가는 것을 신이기 때문에 보내줄 것이라는 사행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그것이 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듣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다음은 내가 판단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좋은 이야기를 좋은 단체의 그 모임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인자도 사실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프루핑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를 개발하고서 그 내용을 한번 찍어본 것일 뿐이니까 이것을 무슨 교단이다, 교회다, 저를 주장한다, 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목사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할 때 인자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17장에는 인자는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이러하리라. 이 말, 나타나는 날에도. 우리는 Son of the Man이라는 단어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 우리로 연결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제 너희는 중국 부원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안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친구고 너희도 이만큼 하늘의 이야기를 알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와 나는 친구니라. 이렇게 하신 동격으로 사도들을 설명하면서 됐던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처럼 인자하시고 무섭고 딱 이 휴머니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은 시편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우리 유명한 시편 89장 20절의 얘기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인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다 같은 어떻게 보면 호모사피언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비약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강아지나 동물을 보는 것과는 달리 인격적인 대화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만족해하시는 그 감정은 바로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들 같을 것이다. 그런 마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일을 믿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 안에 아버님과 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도 친구다. 너희 안에도 조금 비약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자아로 양심으로 그 일부가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얘기 같은 거죠. 하나이니라 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하나로 됐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하신다고 보면 인자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약과 억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짖는 그 마음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갈라디아서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번 창세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졌을까라고 살펴보면 2장 7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과정 1장에 설명이 안 돼 있었죠. 그냥 1장에는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다. 5일째 된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생기, 영어로 life라고 돼 있습니다. 생명을 넣어서 탄생이 됩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밥 먹으면 또 그날 세포가 생기고 머리는 매일 깎고 손톱도 없어지고 피도 한 달이면 다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육체가 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뭐 꼭 죽어서 태워야 저쪽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옛날 건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들이 있는 몸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생명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속에 그 우리라고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우리 마음이 성숙해 간다. 이것을 뭐 동양 철학에서는 자아다, 에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설명은 잘 모르고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가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강조하십니다. 이사야서 구약에 아버지다 생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운을 가진 인간들의 생명이라는 거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리스도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계속 예수가 왜 예수님이 왜 요셉과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요셉 예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가 이해를 하는 어린 기독교인임을 저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그래도 제가 공학박사이고 논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제가 이해가 안 간다면 보편타당한 지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창조되고 그 창조된 그 본질에는 착함과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과 홍익인간과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에센스에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는 하나라.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잘 커서 합일이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Son of the Man에 대한 걸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숭배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가르치러 온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Son of the Man은 안식일에 제사 숭배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미약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엔지니어링 센스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 신, 뭐 요즘에 어떤 사람은 신인, 인자라는 말 대신에 나는 신인이다. 무슨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신의 생명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일반인들을 깨달음보다 많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됐다면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거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인자가 메시아이고 삼위일체의 것에 예수님만이 일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니라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러한 길을 위해서 변화해 나가는 구원의 길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믿으며 내가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세상을 만들었다 해도 언제 내가 그런 걸 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비약일 수 있지만 어쩌면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들을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능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가 수영이 아닌 다른 거를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나 호날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데 그것이 아무나 노력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뉴턴도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 다 그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열 탤런트를 백 탤런트로 한 탤런트를 다섯 탤런트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즐거움으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탤런트가 다르게 주어진다는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통해서 어디론가 지구촌은 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첫 다섯 여섯 번째 날이더라 하고 끝나는 그 창세기 1장에는
다섯 번째 날이 되었고 그때 인간을 만듭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그때 다른 얘기 어떻게 흙을 만들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담을 어떻게 만들고 뼈 갈비뼈에서 만든 이런 얘기 없는 창세기 1장입니다. 그 1장의 바쁜 내용 중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축복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번성해야 되고 생육해야 됐습니다. 지금 인류는 예수님 시절에 지구촌 전체가 2억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그것이 1800년 동안 10억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들도 고치게 되고 박테리아도 고치게 되고 하는 과정으로 인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900년도가 될 때 1800년 동안 10억이 됐는데 2억에서 10억이 됐는데 1800년, 1900년도 이 100년 사이에 20억으로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성경 역사 5800년 동안 지구촌에 생육하라는 인류 인구 10억으로 됐고 100년 만에 5900년 동안에 만든 10억이 100년 만에 1900년도부터 20억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20억이 75억으로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과거 5900년 동안 만들어진 10억이 불과 100년 사이에 60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속도가 조금 늦어지면서 매해 1억씩 늘어나고 있고 인류학자들은 100억이 지구촌 6400km의 반경을 갖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에 대략 100억의 인구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지구촌을 지구촌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고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고 아름다운 과학을 자연을 가꾸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가꾸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육 번성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됐던 거고 타락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동산 한가운데 보암직 먹음직이라고 설명한 그 선악과는 인류가 100억이 된다면 동산 한가운데 매일 발견하는 과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선악과의 정의를 인류 발전의 모델로 얘기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2절 다시 자세하게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관영해서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의인 노아를 발견해서 심판을 하시는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과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라는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생육 번성 만물을 주관하는 과정의 창조에는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재능으로 가게 되게 창조를 해놓으신 거고 호나둘루가 축구를 박태환이 수영을 하듯이 이 지구촌의 많은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탤런트를 누가 심어놨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의 많은 부분들을 각 인간들에게 나누어서 만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신의 자식들을 창조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탤런트, 각 나라마다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화, 각 역사를 흘러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로마는 로마로, 파리는 파리로, 한국은 한국으로 김치도, 치즈도, 태국에 만든 숲도 다 우리 인류의
무탄한 노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탤런트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인류는 좋은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아베도 사실은 발전 위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는 싸우고 죽고 고통스러운 걸 해왔지만 그 속에 발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좀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비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이 한 것이 아니다 볼 수 있지만, 신은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이 고약한 생각도 있습니다. 욥을, 죄 없는 욥을 고생시키러 사탄을 보내서 죽지 않을 만큼 고생을 시키듯이 지구촌의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창조를 만들었고, 비록 우리가 죽음의 고통과 병의 고통과 싸움과 전쟁의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어쩌면 발전하기 위한, 신은 고통을 위해서 죽음을 준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다른 축복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 지금 신과 인간, 신이다 아니다, 가시다 창조다 메시아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갔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천당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보다도 믿음보다도 사랑이라고 한 단어를 믿고 계십니까?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거기에 밸류를 들고 가다 보면 우리는 참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사회 행복과 여러분의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의 탤런트에 주신 이 탤런트를 다섯 배로 세상에 갚아주기 위한 노력으로 하면서 오늘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독교의 공격도 아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허트당한 내용들을 그냥 적어본 것이고, 이제는 목사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하든 저에게는 내일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스피노자 얘기인가 어느 철학자 얘기처럼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러 다림사무소에 와서 또 다음 버전의 이야기를 개발하다가 내 심판을 맞이할 각오로 있고 전혀 거기에 두려움도 또 바람도 없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허황된 생각에 의해서 천당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살아서는 기독교인들의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함께 모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성스러운 모임의 장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사행의 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저는 기독교인이다 아니다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성경에 써있는 것이 무엇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줬고 미래를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게 해준 성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 다림에 오셔서 저와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착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세상을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마음이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